기회요. 내게 21분 30초. 찬바람 불면 그리워지는 밥상이 있습니다. 배고파서 여기까지 뭐하러 왔어? 지금 밥상 한번 맛보러 왔어요. 그대가 좋아하는 음식은 나도 그날만큼은 우리 아리네. 손주 좋아하는 것이라면 평생 물 마를 날 없던 그 손으로 뚝딱 만들어주던 한 사람. 준비들. 네, 형님. 고만 짜자. 조금 덜 먹으면 돼. 덜 먹자. 덜 먹자. 고만 짜. 고만. 교부가 왔어요. 자, 고구찜이 왔습니다. 할매의 손맛이네요. 충주 할매의 손맛. 그 거친 손이 어린 눈에는 어찌 그리 마술사 같던지요. 그리운 할매 손맛 보러 육지 속 섬으로 갑니다. 강원도 화천 8호호 깊숙한 곳에 자리한 오지 비수구미로 갑니다. 신비로운 물이 빚은 아홉 가지의 아름다운 경치이라 해 그 이름이 비수구미. 오지로 향하는 길은 지금 가을 끄트머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쁜 가을, 이쁜 단풍 색깔이 이제 다 없어지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네요. 조금 쓸쓸하네요. 이제 특히 시해 때도 이제 사람 만나기도 힘드니까 좀 다 이제 사람을 좀 그리워지네요 사실. 사람에 치일 땐 그리 도망치고 싶더니 멀어지니 또 그리운 것이 사람. 그 헛헛한 마음 위로받을 수 있으려나요? 이야, 경치 봐라. 아, 진짜. 아이가. 아, 진짜 아름답다. 와, 호수에서도 다 비치네. 진짜 거울 같다, 얘. 마음까지 비추어줄 것 같은 8호호 푸른 물을 보고 있자니 문득 추억이 밀려옵니다. 아, 저 이런 풍경 너무 좋아요. 어렸을 때도 충주 할매 댁에서 살아가지고 어머니 그때 바쁘셔서 파도 간호사로 독일을 가셨는데 바빠서 우리 할머니 댁으로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는 되게 소중한 시간 많이 보냈죠. 누구에게나 유년의 따뜻했던 기억은 힘들 때 꺼내보는 마음 충전소. 그 추억의 끝을 잡고 물길을 걷다 보면 그리운 할매를 만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 물길 길동무해 주러 온 배 한 척. 해가 오네. 해가 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빨리 타요. 우리 집에 가야 돼요. 네. 알았슈. 빨리 타요. 이쪽, 이쪽. 저기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비수구미 지둔지 마을의 유일한 주민입니다. 이 배가 없으면 영락 없이 발이 묶일 처지. 이 물길이 바로 두 분 댁으로 가는 지름길이랍니다. 집이 거기 있다고요? 네, 저 안에 들어가면 있어요, 집. 이 물 따라 계속 내려가야 돼. 그럼 거기요? 섬 아닌 섬이야. 섬이요? 진짜 섬 같은? 그래, 배 타고 가니까 섬이지. 뭐. 그러니까요. 우리 할아버지 고향은 이곳, 황해동. 모두 북한이 얼마 안 돼. 그러니까 고향 땅에 빨리 가려고 여기 와서 살아나 봐. 할아버지는 화천 댐 만들 때부터 여기 살았답니다. 어차피 지척에 두고도 가보지 못할 고향 땅, 물길 가로막힌 오지라 해도 상관없었답니다.
이 선착장은 두 분의 전용 선착장. 동네엔 할머니네 식구가 전부거든요. 그렇게 머나먼 오지까지 찾아온 이들을 위해 할머니는 잠자리를 내주고 밥을 지어주신답니다. 아, 이거 좀 들어 다려. 네, 할머니. 저 밭에 좀 가게. 예. 밥 한 끼 얻어먹으러 온 건데 길순 할머니가 밥부터 가자십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일하러 왔어. 이거요? 어. 이거 뭔데요? 초석점. 초석점. 처음 들어요. 다 거두고 초석점. 여기. 이거 딱 하나 남겨두었답니다. 근데 할머니 여기 아, 이렇게 생겼구나. 되게 귀엽게 생겼네요. 이게 꼭 뭐같이 생겼어? 군뱅이처럼 생기기도 했고. 할머니 이거도 그냥 그렇게 먹어 생으로 먹어도 되는 거죠? 생으로 먹어봐. 그래요? 무랑 감자 중간? 마랑 좀 비싼 느낌이에요, 식감이. 끈적끈적한 게 약간 있고. 요리사예요, 요리사. 요리사? 예. 어떻게 이쁘장하게 생겨갖고 요리를 어떻게 잘 배웠어? 아니, 뭐,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말도 우리 한국 사람하고 똑같으네. 네. 저 충주 사람이요, 고향이. 우리 어머니 한국 사람인데, 충주. 충주? 어디? 네, 아, 충주 원래 시내였는데 지금은 나 연수정. 나도 충주야, 충주. 진짜요? 어, 내가 충청북도 충주야. 저도 충청북도 충주인데요. 산을 넘거나 물을 건너거나 오지로 시집 온 충주 처녀. 신행 온 그날부터 고행길이었습니다. 아, 태산이를 넘어와야 돼. 큰 산이 있어. 대박이네. 어, 산 이름이 태산이야. 얼마나 높은지. 네. 그래서 와. 어. 거기를 이제 넘어오는데 그때 이제 뭐 스무 살 때니까 시루 신고 다닐 거 아니야. 빼다 꺼도 구두가 그냥 뚝 부러지고. 아유. 굽 부러진 뾰족 구두 신고 태산을 다 넘도록 말 한마디 없던 남편. 그 무뚝뚝한 남자 하나 믿고 이 집 자리에서 반백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20살 꽃처녀가 칠순의 할매가 된 세월. 아내였고 엄마였으니 떠날 수도 없었지요. 도망갈 생각이 없었어요? 도망갈 생각이 없대. 진짜로? 응. 도망갈 생각이 없더라. 정말 할아버지랑 인연이었나 보네. 그런가 봐. 도망갈 생각은 없고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고 좀 뭐 힘이 들어도 일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만 있더라고. 그 옛날 오지에서는 장에 가는 일도 하루 만에 못 돌아올 길. 이 밭이 없었더라면 그 수많은 밥상은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아유, 많이 캤네. 어? 아, 진짜 많이 캤네. 아유, 독일 사람이 캐줘서 말을 캤어, 잘 캤어. 그냥 다 물을 떨어질 줄 알았어요. 이제 추운데 가자. 돌아갈까요? 어, 네. 그만 가. 제가 돌게요. 도와주는 이가 있어 한결 수월한 길. 매일이 오늘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길순 할머니 집 굴뚝에 연기가 난다는 건 손님이 왔다는 것. 할머니 사전에 두부는 사서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이거 먹거리 아니야? 소의 먹거리 이런 거 아니야? 아이고 진짜. 이렇게? 어, 멋있네. 하나 딱 찍어. 어, 밑에. 새벽부터 굴린 콩을 갈고 끓이기를 한나절. 이제 콩 비지를 걸러낼 차례입니다. 할머니 진짜 고소한 냄새 나네요. 벌써. 할머니는 50년 넘게 두부 먹고픈 날에는 이렇게 콩을 직접 삶고 콩물을 직접 걸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중일 할아버지가 계셨지요. 내 손에 떨어진 것 이상으로는 욕심내본 적 없었던 삶. 조금 덜 가지면 된다 믿고 산 인생이었습니다. 다 됐나 보다 이제. 응.
힘들지? 네, 그러네요. 그만 짜자. 조금 덜 먹으면 돼. 덜 먹자. 덜 먹자. 그만 짜. 좀 누리세요. 누려주세요. 누리지 마라. 크게 마시면 돼. 네, 네. 할아버지, 손 좀 누려주세요. 아, 할머니가 손 누리시래요. 네, 두 분. 우리는 못하니까. 짜요? 먹어. 이렇게? 응. 짜고 쓰지. 짜다. 짜고 쓰지. 두부 맛에 숨을 불어넣는 일이 간수 넣는 일. 그러니까 짜니까 쓴 거야. 그게 짜니까. 이 집에서는 오직 중일 할아버지만 할 수 있는 고도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쓰는 거야. 색깔도 다르네요, 뭐가. 조금 더 흡수해. 조금 더.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요? 다 됐어. 두부 한 모 사려면 버선발로 뚝딱 나갔다 올 수 없는 것이 오지 사는 고충. 덕분에 따끈한 순두부 맛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진짜 둘 다 먹다가 하나 죽을지 몰라요. 둘이 먹다가 하나가 없어져도 모를 그 맛을 위해 드리는 것이 시간과 정성. 또 차이 났다. 또 차이가 나. 할매들이 어디 쉬운 방법 택하시던가요? 길순 할머니 두부 맛의 비결은 보초 서듯 불가 못 떠난 그 마음입니다. 종일 초보 일꾼 데리고 종종거렸을 길순 할머니를 위해 중일 할아버지가 파라호로 드라이브를 가자십니다. 바람처럼 스쳐가버린 풍경, 주마등처럼 스쳐가버린 세월, 그 깊은 인연의 시작은 할아버지의 저 손이었답니다. 사람이 무서워. 할아버지 손이 이렇게 없잖아,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응. 이 손 다치기 전, 다치고 나서 결혼을 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아유, 내가 조금이라도 손이 내줄까요? 내지 못할까 싶어서 결혼을 했어. 둘이 세부세부세부. 할머니 시집이 오셨을 때 옛날에 할머니 예뻤어요? 예뻤어요. 그때보다 지금 예쁜다는 예쁘지 않을까? 그래서 고생만 하려고. 그 고생 알아주는 이가 있어 길순 할머니는 참 고맙습니다. 그 사람이 중일 할아버지라 더 고맙습니다. 기나긴 인생길, 할아버지에게 할머니는 이 호수보다 더 넓고 깊었던 사람. 물길에 막힌 고단한 오지살이가 그래도 살만했던 이유였습니다. 이게 눈친? 예. 이건 붕어? 예. 요 파라오강에서 잡은 물고기. 아, 생선. 응. 사실 길순 할머니는 낚시도 고수. 할머니 산골 밥상에는 파라호 붕어찜도 빠지지 않습니다. 할머니만의 비법 양념에 시래기까지 곁들이면 잔갓이 많은 붕어도 군침 도는 별미가 되죠. 자, 붕어찜이 왔습니다. 누가 왔어요? 만들답사. 네. 맛은 없어도 만들답사.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먹어요. 이거 시래기고. 응, 시래기고. 그리고. 응. 오늘 이거 찍어서 먹어. 그, 저 국물 찍어서 먹는 거. 먹는 법도 안 해. 걱정하게. 일일이 살 발라 곱게 놓아주던 할머니 정성에 시래기까지 얹으면 시간은 이미 그때 그 시절.
할매의 손맛이란 이런 겁니다. 엄청 부드럽네요. 맛있어? 가시만 조심하면 돼, 붕어는. 가시. 양념이 정말 이거 할매의 손맛이네. 여기 손맛이 나요. 할매 손이 거칠어. 진짜 우리 할머니 손 만지는 것 같아. 내 손이 거칠지, 거칠어. 그렇죠. 고생 많이 하셨네요, 여기도. 진짜 한국에서 나온 밥상이라 시골 밥상은 우리 할머니 마지막이었죠. 독일에서는 이런 식 해줄 수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래서 우리 충주 할머니 생각 많이 나네요, 진짜. 결과적으로 음식이 맛있다. 할머니 음식이 맛있었는데 그 음식 같다. 난 그런 뜻으로 들었는데 그렇게 그럼요. 들어도 되겠지? 그럼요. 사실 할머니 음식보다 더 맛있어요. 어쩌면 배가 고팠던 게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눈물겹게 고파지는 날, 이 따뜻한 불빛이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